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구독자 550만 명을 보유한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가 인천 영종도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해 논란입니다. 이미 토지 매매 계약을 마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가운데 땅을 판 전주인은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자신을 이슬람 신도라고 소개하는 한 유튜버. 구독자 550만 명을 보유한 이 유튜버는 최근 인천 영종도에 이슬람 예배당 모스크를 짓기 위한 땅을 샀다며 토지 매매 계약서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인들을 위한 기도 장소와 선교 방송 스튜디오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후원도 요청했습니다. 유튜버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땅입니다. 해당 유튜버는 이곳에 20, 30평 규모의 작은 이슬람 예배당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생긴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상당수는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여성 인권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좀 차별받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니까 아이 가진 엄마들이라면 이게 그다지 반갑지는 않은 그런 종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지를 판 전 땅주인은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고 하는 줄 몰랐다며 뒤늦게 부동산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계약을 한 건데 계약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부동산에다가 뭐 제가 갖다 놓고 뭐 유튜브 방송 뭐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거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것도 안 된다고. 관할 구청 역시 해당 부지의 용도상 이슬람 사원을 지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상태로 이달 말쯤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유튜버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한편 대구에서도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이 모스크를 건설하려다 주민들의 항의로 완공이 지연되는 등 이슬람 사원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낮 광주 도심에서 승용차가 카페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손님과 종업원 등 8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행인 2명을 스치듯 지나 그대로 건물로 돌진합니다. 행인들이 화들짝 놀라 피하고 주변 상가에서 시민들이 뛰쳐나옵니다. 그냥 슥 지나갔어요. 바람이 세게 지나가면서. 네. 차가 그렇게 달리면 안 되거든요. 흙이 막 써놓고 사람 밑에 6명이 보면 딸리고 차 밑에. 사고가 발생한 건 18일 낮 12시 14분쯤.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카페 건물로 65살 A씨가 몰던 그랜저 아이지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카페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 등 8명이 다쳤는데 2명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가로 돌진한 차량입니다. 앞부분이 종잇장처럼 완전히 구겨졌고 유리창도 산산 조각이 났는데요. 당시 충격을 가늠케 합니다. 문을 연 지 나흘 된 카페로 점심시간과 맞물려 피해가 컸습니다. 가장 먼저 부상자 구조에 나선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폭발이 빵 이렇게 세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하얀 옷 입은 사람은 빼고 운전대 있는 사람은 만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운전자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갑자기 차가 급발진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하지 못하고 터프숍으로 돌진했다. 경찰은 급발진과 운전미숙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웃 주민의 택배 물품을 수십 차례 훔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 난간에 걸터앉아 뛰어내리겠다며 난동을 부렸는데요. 경찰 특공대가 출동해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경찰 특공대가 옥상 난간에 로프를 메고 서 있습니다. 잠시 후 카운트다운과 함께 난간에 걸터앉은 여성을 발로 밀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카운트다운 들어간다. 5, 4, 3, 2, 1, 하나. 같은 시간 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 특공대도 순식간에 문을 열고 들어가 용의자를 제압합니다. 야, 긴급 체포해.
경기 오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들의 택배 물품을 훔친 40대 여성 A씨를 검거하는 장면입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출입문을 잠그고 들어오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경찰은 문 틈새로 A씨가 택배 상자에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14층 창문 난간에 걸터앉은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 겁니다. A씨가 약 보름 사이 훔친 택배는 30여 개. 훔친 택배의 종류도 음식물, 생활용품 등 다양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에 10건가량의 신고가 들어왔지만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택배 물품 중 부피가 큰 자전거를 끌고 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이동 경로를 파악해 주거지를 급습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물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재를 파악한 뒤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주 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강원도도 산불 걱정을 덜어내나 싶었는데 빠르게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많은 산불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크게 확산하진 않았는데요. 앞으로 2주 동안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산 정상부에서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들어갑니다. 지난 14일 오후 4시쯤 강원도 홍천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이 산불은 헬기 4대가 투입돼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강원도 삼척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헬기 2대가 1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바람이 강하지 않아 최근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여기에다 이번 주 초 이틀간 비가 내려 잠시 산불 걱정을 덜어내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린 직후 건조한 날씨로 변한 데다 바람까지 불면서 산림은 이렇게 금세 메말랐습니다. 산림당국 역시 전국의 산불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설정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이달 들어 전국에서 60건 가까운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3분의 1이 강원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 지역은 봄철이면 양양과 고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한 국지풍인 양간지풍이 불어 비가 조금 내렸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산림당국은 전체 진화헬기의 4분의 1 수준인 30대를 강원도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을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만 잘 버티면 5월로 들어서면 이제 이 남은 이파리들이 풀앞으로 많이 이제 올라와서 그렇게 산불이 나더라도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좀 많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산림당국과 지자체의 선제 대응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한다는 선거 있는 짝수의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